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독립하고 제두 번째 집인데요. 두 번째 집에 친구들이 이제 집들이 겸 신년회를 함께 하려고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노래도 틀고, Let's go. 윤재야. 언니 금방 들어올게. 갔다 올게. 뽀뽀. 아이치. 슈! 아유. 제가 원래 전에 살던 집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촬영 때문에 짐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5층까지 맨날 엄청나게 큰 캐리어를 막 짊어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사할 때는 꼭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 가야지 했는데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니, 한살더 먹더니 이마에 주름이 더 늘어났어. 하늘도 주름이 더 늘어났어. 뽀뽀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었어? 지금 다시 먹어. 다시? 놀라보고 있어? 아니, 델리커리도 맛있을 것 같던데? 얘도 얘기하네? 맛있겠다. 아,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예쁘게 나올 거야.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좋아요. 그러고 계세요. 누가 이렇게 정말. 호호. 동영상이야. 아, 브이로그 간만에 찍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정국이. 안 돼! 야, 우리 지금 사람도 많은데. 정국이! 야, 사람 많은데 너 혼자 찍으면 안 돼. 너 혼자 먼저 찍어, 그러면. 아니야. 아, 미안한데, 이거는. 귀여워! 아, 귀여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얼굴이 좀 작아 보이지 않아? 이거 여기서 꺼달래? 아니, 그 위에 꺼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 맞아. 야, 이거. 이거 어차피 동영상 나오잖아. 아, 그래? 이거 예쁘지 않아? 이것도 괜찮아. 너 보고. 근데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걸 마지막에 벌써 세개 했어. 야, 연서인 주명 3개 들어갔어. 그러네. 한번 해봐봐. 여러분, 새해가 되고 저의 일상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주말마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병원에서도 좀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살을 좀 빼기는 해야 되는데, 저의 이제 문제는 연말 연초라고 지금 결과 보고서에 정산에 제안서에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일할 때 주전부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점심에는 요즘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도시락을 싸갈 거예요. 이거 챙겨 쓰는데 깜빡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원래 제가 요리를 진짜 안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미역국도 챙기고 건강식으로 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위장장애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복 시간이 너무 긴것 같아가지고 아침이랑 저녁을
챙겨 먹으려고 해요. 아침은 뭔가 이렇게 제때 먹을 수 있는데 저녁은 제가 막 야근을 너무 오래 하기도 하고 집에 오면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밥을 너무 늦게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되게 위장장애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시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고 또 제가 맛없는 건 또 잘 못 먹거든요. 그리고 맛없는 것들 맛이 있는 맛있고 그리고 제가 당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행히 혈당 수치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렇게 초코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이어트 식단에 초코가 항상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코맛 아몬드 프리즈라든지 초코맛 집 이것처럼 초코맛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을 좀 챙겨서 먹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식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인데 이터핏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맛은 더블 초코, 미숫가루, 그리고 고구마 맛이 있고요. 제가 진짜 맛있는 존맛탱 비율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처럼 뭔가 다이어트할 때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아침, 저녁 뭐 아니면 간단한 식단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요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리브영 1등 쉐이크라고 해서 가까운 올리브영 가시면 그냥 사실 수 있으니까 뭔가 끼니 거르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뭔가 단백질 이런 성분까지도 뭔가 완벽, 갑벽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라서 칼로리랑 당류는 되게 낮고 단백질이 되게 높아서 요즘 제가 회사에서 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진짜 단백질 쉐이크 보충용,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한번 드셔보셔라 했는데 진짜 완전 속세의 맛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진한 속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되게 입터짐 방지용으로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 남사친 생일이어가지고 선물을 일단 사러 가려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쓰는 제품인데 이거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제가 진짜 안 챙기는데 진짜 고마운 줄 알아라 이 새끼야. 이거는 사실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친구 선물을 해주려고 찾다가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게 고급 에센셜 오일이랑 식물성 머스크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향이 진짜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향이 너무 좋고 이 토너는 천연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질 케어에 굉장히 좋고 요 모이스처라이저는 이 카페인이 피부 장벽 강화에 되게 효과적이고 이 바쿠치올 성분이 이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 개선이라든지 이 남자분들은 이런 주름 개선이나 미백 기능성 제품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데 요 두 개만 있어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남자분들도 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랜 화장품 판매 경험상 남자분들은 대부분 제형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중적으로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산뜻하고 촉촉한데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끈적이지 않는 그런 사용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남자분들에게 고급스러운 남자 선물을 찾고 계시다면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여자분들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향도 너무 제 취향이고 나도 끈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곧 있으면은 이제 벚꽃 피고 2월이면 이제 남자친구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발렌타인 남자친구 선물 혹은 뭐 설에 아빠한테 뭐 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 중이시다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금 사면은 이렇게 패키지로 사은품도 같이 오더라고요. 이거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따 새 걸로 하나 더 사서 같이 포장을 해서 주려고요.